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4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Saul tries to kill David.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Saul told his son Jonathan and all the attendants to kill David.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대놓고 이제 다윗이 원수라고 공표한 것이죠. But Jonathan had taken a great liking to David and warned him, My father Saul is looking for a chance to kill you. 하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경고했냐면 내 아버지 사울 왕께서 너를 죽일 기회를 지금 찾고 있다. 자네를 죽일 기회를 찾고 있네. Be on your guard tomorrow morning. 그러니 내일 아침 조심하게. Go into hiding and stay there. 그 숨어서 거기 그냥 그대로 있게. I will go out and stand with my father in the field where you are. 그러면 내가 나가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있는 그 들판에서 함께 서 있을 것이네. I'll speak to him about you and will tell you what I find out. 내가 자네에게 그분에게 아버지에게 자네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알아낸 것을 자네에게 말해주겠네. 요나단이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이제 돌리려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다윗 정말 자기의 온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The next morning, Jonathan spoke with his father about David, saying many good things about him. 그 다음 날 요나단이 약속한 대로 그의 아버지에게 다윗에 대해서 그 다윗에 관한 그 수많은 그런 좋은 것들에 관해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The king must not sin against his servant David, Jonathan said. 요나단이 이르기를 왕께서는 당신의 종인 다윗에 대해서 죄를 지으셔서는 안 됩니다. He has never done anything to harm you. 그는 당신을 해할 그 어떤 것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He has always helped you in any way he could. 그는 그가 할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돕고 있습니다. Have you forgotten about the time he risked his life to kill the Philistine giant and how Yahweh brought a great victory to all Israel as a result? 아버지께서는 잊으셨나요? 그때를 언제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생명, 생명을 무릅쓰고 죽을 각오로 그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그 결과 모든 이스라엘에게 그큰 승리를 주셨다는 거 벌써 잊으셨는지요? You were certainly happy about it then.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는 정말 기뻐하시지 않으셨나요? Why should you murder an innocent man like David? 왜 다윗처럼 그 죄가 없는 그 사람을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There is no reason for it at all. 전혀 그가 죽어야 되는 그 어떤 그 이유도 명분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자 6절, 7절입니다. And Saul listened to the voice of Jonathan. 사울은 요나단이 한 말,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Saul swore. 그래서 사울은 맹세합니다. As Yahweh lives,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he shall not be put to death. 그는 죽음에 처하지 않을지라. 그는 죽지 않을지라. 그 당시 사울은 정말 진심으로 이러한 맹세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맹세를 지키지 못하죠. 지키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때때로 맹세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맹세, 우리가 한 말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And Jonathan called David, and Jonathan reported to him all these things.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전달했습니다. And Jonathan brought David to Saul, and he was in his presence as before.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갔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면전에서 다시 전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윗 정말 대단하죠. 제가 다윗이었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다윗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한 사울, 그리고 지금 벌써 두 번째죠.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던 것이. 저 같았으면은 그냥 도망칩니다. 뭐 이스라엘의 장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사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이끄신 거죠. 사울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걸 견딜 수 있도록 요나단을 통해 그러한 견딜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거죠. 또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는 환경 절대 주시지 않으세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자식 있는 부모님들은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식들이 자라라고 어떤 환경을 주지, 넘어지라고 환경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견디면서 훌륭하게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When there was war again, David went out and fought with the Philistines and defeated them with great slaughter, so that they fled before him. 또다시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모두 다윗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자, 이쯤 되면 다윗은 교만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겸손하게 사울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을 하죠. 9절과 10절입니다. And the evil spirit from Yahweh was upon Saul. 그 여호와로부터 악한 영이 사울에게 또 임했습니다. As he sat in his house with his javelin in his hand. 그가 사울이 그 집에 그의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을 때에 and David played with his hand. 다윗이 그의 손으로 연주했습니다. And Saul sought to smite David even to the wall with the javelin. 그러자 사울이 그 창으로 그 벽에 다윗을 꽂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But he slipped away out of Saul's presence. 그러자 그는 사울의 그런 면전에서 빠져나가고, and he smote the javelin into the wall. 그는 그래서 그 창을 그냥 창만 벽에 꽂게 되었죠. And David fled. 다윗은 도망치고, and escaped that night. 결국 그 밤이 완전히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던진 그 창을 다시 뽑아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피하기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권위를 다윗은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Saul sent agents to David's house to watch for him and kill him in the morning. 사울이 이제 그 사람들을 그 다윗의 집에 보내서 그를 지켜보게 하고 아침에 그를 죽이라고 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But his wife Michal warned David, "If you don't escape tonight, you'll be dead tomorrow." 하지만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내일쯤 죽게 될 것입니다. So she lowered David from the window and he fled and escaped. 그래서 그녀는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주고 다윗은 그래서 도망가서 피했습니다. Then Michal took the household idol and put it on the bed, placed some goat hair on his head, and covered it with a garment. 그러고 나서 미갈은 그 집에 우상, 테라핌이죠? 그것을 취에다가 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털을 그 머리 부분에 이제 올려놓고 이불로 옷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미갈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미갈은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다윗을 사랑한 미갈.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미갈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잘 섬기는 사람과 함께 있더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죠.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본인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미갈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미갈은 다윗을 속옷만 입고 춤추는 다윗을 업신 여기면서 결국은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미갈은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그 다윗이 기뻐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14절부터 17절입니다. When Saul sent messengers to take David, she said, "He's sick."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을 때 미갈이 한 말이 아파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aul sent the messengers to see David, saying, "Bring him up to me in the bed that I may kill him." 그러자 아파서 못 온다고 하니까 이제 아예 사람 보내서 데윗을 본 다음에 말하기를 그를 아예 그냥 침대채로 나에게 와라.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리라라고까지 명을 합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 When the messengers came in, look, the teraphim was in the bed with a pillow of goat's hair at its head. 그 메신저 심부름꾼들이 와서 보니 그 가정수신이죠. 우상 테라핌이 침대에 있었고 그 염소털로 된그 벽에가 그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Saul said to Michal. 그러자 사울이 미카엘에게 말했습니다. Why have you deceived me thus and let my enemy go so that he is escaped? 왜 너는 나를 이렇게 속여서 내 원수가 도망가게 했느냐? Michal answers Saul. He said to me, "Let me go. Why should I kill you?" 미갈이 이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해서 나를 보내주시오. 왜 내가 당신을 죽여야 하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물론 거짓말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짓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기 위해 속이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 종교인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함으로 자신들의 그런 권위와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빌라도를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거짓말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미갈은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러한 종류의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18절입니다. David escaped and went to Samuel at Ramah.
다윗은 이제 도망가 피신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He told Samuel everything Saul had done to him. 그리고 그는 사울이 그에게 행했던 모든 것을 사무엘에게 다 전달했습니다. Then he and Samuel went to the pastures and lived there. 그러자 다윗과 사무엘이 그 초원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때 사무엘과 함께 한이 시간 동안에 사무엘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또 위로도 받고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온몸으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다윗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었겠죠? 우리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의 온 몸을,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19절부터 21절입니다. And it was told Saul, saying, Behold, David is Naioth in Ramah. And Saul,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이옷에 있습니다. And Saul sent messengers to take David, and when they saw the company of the prophets prophesying, and Samuel standing as appointed over them, the Spirit of God came upon the messengers of Saul, and they also prophesied. 그래서 사울이 그 사람들을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언하고 있는 예언자의 그 선지자들의 일행들을 한 무리를 보자 그리고 사무엘도 그들 위에 임명된 그 사무엘도 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울이 보낸 그 심부름꾼 그 군사들 위에 임하셨죠. 그래서 그들 또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And when it was told Saul, he sent other messengers, and they prophesied likewise. 그래서 그렇게 말이 사울에게 전달되자 사울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 또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죠. And Saul sent messengers again the third time, and they prophesied again. 또세 번째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 또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람들에게만 임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영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하도록 그 정신을 쏙 빼놓는 일도 하세요. 한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이 제한을 둡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히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은혜로운 일만 하셔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히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각대로만 행하신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네.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슬픔을 주시기도 하시고,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죠. 아직 사울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계속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쯤 되면 아, 안 되겠구나, 다윗을 죽일 수 없구나 해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다윗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강퍅한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영을 이 군사들에게 보내심으로 다윗을 해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나이오스는 거하다란 말이고 라마는 높다란 말입니다. 사울은 그 높은 곳에서 거하고 있어 사무엘은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함께 그들이 높은 곳에 거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높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런 선지자들의 무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까이 갔던 그 군사들까지도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22절부터 24절입니다. Then went he also to Ramah and came to the great well that is in Sekhu. 그리고 나서 그 또한 사울 자신 또한 라마로 가서 그 세쿠라는 곳에 있는 큰 우물가에 다가갑니다. 세쿠라는 것은 전망대란 뜻이에요.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라보기 위해서 간 것이겠죠. And he asked and said. 그래서 사울이 물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re are Samuel and David?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왜 찾았습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And one said, Behold, and Naioth by Rama.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그 라마 옆에 있는 나이옷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And he went thither to Naioth by Rama. 그래서 사울은 그곳 라마에 있는 나이옷으로 갑니다. 그러자 And the Spirit of God came upon him also.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도 임하십니다. And he went on and prophesied until he came to Naioth by Rama. 그러자 그는 계속해서 가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라마인 나이옷에 이를 때까지. And he himself also stripped off his clothes and prophesied himself also before Samuel and lay down naked all that day and all that night. 그리고 그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예언을 합니다. 정말 망신이죠.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다 했는데 한순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대낮 한 대낮에 그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Wherefore they say, Is Saul also among the prophets?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사울 또한 그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라는 말이 전달되게 된 거죠.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예언을 했죠. 초기에 그때도 이런 말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아, 그가 역시 예언자들 가운데 있는가? 그도 예언자인가? 이런 말이 이제 완전히 속담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행할 때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